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한국판 씨름 1등 백성열입니다. 제가 만든 리얼 핸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믿고 구매를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이 핸드를 개발하고 훈련을 하면서 저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 많이 세졌다고. 탑롤 디펜스 기구의 중량이 실 중량이 10kg가 늘었어요. 물론 제 핸들이 탑롤 디펜스보다 막 최고다 좋다 저거 쓰지 마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또 호환되는 부분도 있다. 그 덕분에 저는 만년 오픈되던 제 손목과 그립이 이제는 오픈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핸들을 활용했을 때 100% 120% 능력을 끌어내서 여러분들 강해지실 수 있는지 제가 앞으로 부분 부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저 믿고 구매해 주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더 강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립을 이렇게 잡고요.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기보다도 잡은 상태에서 그립 끝으로 이 손등에서 오는 힘 전체로 밀어서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졸로웨브 영상 보면 가슴 끝까지 밀어넣는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손의 안쪽에 있는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말아서 당기는 힘도 물론 있지만 바깥쪽 자원을 이용해서 밀어서 감았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그 느낌 살려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을 잡고 밀어넣듯이 손등에서 이렇게 밀어넣듯이 안쪽 근육이 아니라 바깥쪽 근육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중량을 적게 넣었고요. 귀가 밀고 들어가듯이 처음에는 손끝으로만 손등의 연계 손등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덟, 아홉. 자, 손끝에서 말고 손목, 손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립은 뭐 원하시는 그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썸리스, 썸어라운드 다 좋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당겨주면 아, 그립에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을 손바닥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이 느낌보다도 뒤쪽 보이시나요? 뒤쪽 뒤쪽에서 회전 상안골의 회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깨 회전으로 가면 회전근개 파열됩니다. 정확하게 상안골의 회전들 바깥쪽에서 밀어주는 느낌들 이런 게 손끝으로 전달돼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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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빵! 빵!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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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잘 안 산다. 어떻게 하시냐면 자, 가벼운 중량을 넣고 잡으신 상태에서 내 왼손으로요. 손등을 잡으세요. 그리고 쭉 당겨보세요. 이렇게 쭉 하나 둘 그래서 손등으로 손등으로 민단 느낌 셋 넷 다섯 여섯 로드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손가락부터 손목 이 안쪽 바깥쪽까지 완벽하게 자극이 들어갑니다. 그립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나 둘 마찬가지로 손등이에요. 손등 여스 여스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립만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몸의 이 힘의 흐름이 손끝까지 이어져야지만 올바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옵니다. 쫙 이어지는 이 느낌. 아 진짜 이쪽도 오고요 이쪽도 오고 하시다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중량을 바로 낮추셔야 돼요. 이건 고중량 훈련이 아닙니다. 중량을 낮추시고 이 감각을 찾는 훈련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립부터 손등 손목 그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연계를 이루면서 여러분들 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5세트 하셔도 좋고 7세트 하셔도 좋아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 느낌부터 찾아간다면 리얼핸드를 이용한 그립에서부터 손목, 몸통까지 완벽한 느낌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리얼핸드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